부모와 떨어져 부모를 그리워하는 아이들. 긴 밤이 지나고 있다. 이혼 이후 홀로 아이를 맡은 편부모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3년 전 아내와 이혼한 한덕영 씨. 야간 대리운전을 하는 그는 아이들을 24시간 놀이방에 맡겨두고 주말에만 집으로 데리고 왔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또 밤에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또 있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주말만 있다 보니까 애들도 많이 또 사랑이 나고 주말에 사람이 그리고 또. 한 씨는 당분간 아이들을 남의 가정에 맡기려 한다. 그 사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이혼한 아내와도 재결합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이제야 아내를 이해하게 됐고 가정에 무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야 발견하게 됐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무이푼을 시작하다 보니까 예. 일단 목적이 뭐 거의 뭐 생활비 돈이니까 일단 돈이. 예. 예. 거기에 뭐 미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가정에 거의 뭐 그냥 솔직한 얘기는 뭐 애들 얼굴 보는 것도 별로 못 본다는 것도 그냥 그 정도였죠. 예. 예. 남들하고 생활을 따로 하니 따르게 하니까 밤마다 하다 보니까 가정이 너무 소심했다고 하는 제 나름대로 나중에 이제 철이 이제 들었죠 이제. 한 씨는 아이들의 옷가지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아이들을 위탁 부모와 만나게 해주는 일은 한국수양부모협회에 맡기기로 했다. 아이들은 아빠와의 외출이 그저 즐겁다. 그러나 아이를 남에게 맡기러 가는 한 씨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한 씨는 우선 걱정이 앞선다. 아이를 맡기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워줄 것인지 모든 게 염려스럽다. 어떻게 해주는 건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야 한 씨는 위안을 받는다. 아이들이랑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하세요. 서류 절차를 마친 한 씨.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만나보는 시간이 주어졌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그저 장난감에 푹 빠져 있다. 한 씨는 1년 동안만 아이들과 헤어져 있을 작정이다. 잘 있어. 응? 네. 아빠 볼 때 착하게 놀아. 알았어? 네. 애기랑 싸우지 말고. 아이들을 떼어놓고 나섰지만 아빠의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다. 아빠와 헤어진 아이들은 이제 또 다른 부모를 만나게 될 것이다. 9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수양부모협회가 위탁을 의뢰받은 아이는 1200여 명. 그동안 400여 명의 아이들이 위탁 가정에서 키워졌다. 현재 이곳엔 아이들을 맡기려는 가정이 줄을 잇고 있고 또 아이들을 맡아 키워주겠다고 신청한 부모도 많다. 위탁 부모가 되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의 빈 공간을 채워주고 있다.
뭐 이웃과 나눈다 나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거보다 더 나누는 게 없습니다. 자원봉사도 24시간 자원봉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뭐 10시간 키우고 12시간 그렇죠. 안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이 이게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십득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회적인 활동으로 이게 승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시의 아이들을 키워줄 위탁가정이 정해졌다. 초등학교 5학년인 외아들을 키우고 있는 집이다. 태우가 일어나야 되는데. 엄마 다 왔다. 태우가. 엄마 다 왔다. 더 큰 형아 집 다 왔다 형아. 더 큰 형아와 가족들은 한시의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한양 초등학교에 가자.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고 싶었지만 몸이 약해 아이를 더 낳을 수 없었던 수양 어머니는 5년 전부터 위탁 양육을 결심하고 가족들을 설득했다. 저쪽은 이모야. 큰 이모. 이모야. 5년 만에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었다. 우리 사랑해. 내가 낳은 아이도 기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잘 기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재미있게는 살 거예요. 예, 아이들한테 이제 최선을 다 하시고. 예, 같이 뒹굴고 같이 싸우고 같이 뭐 화나면 소리 지르고 그래가면서 살아야죠. 예. 아이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는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는 것이다. 두 어린 형제는 이제 새로운 울타리를 찾았다. 간다. 백보를 양보해서 어른들일 경우에는 각자 또 다른 삶의 길을 찾고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 삶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린 자녀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아직도 국가적인 어떤 그 보호가 필요한 이 어린 자녀들의 경우에는 뭐 이거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내던져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혼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변화돼 가고 있다. 우리 가족의 모습 중엔 한쪽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이른바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말 못할 아픔들을 안고 살아간다. 오후 5시면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어김없이 유치원을 찾는 정성준 씨. 3년 전 이혼한 뒤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다. 정 씨 부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다. 그때만 해도 정 씨는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아이도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내가 먼저 건강해지면 이 아이가 그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싱글로 살든 뭐 재혼해서 살든 이혼자로 살든. 아빠가 열심히 그 건강하게 사는 걸 보면 행복해하는 걸 보면 아이도 행복을 느낄 거고. 이혼 당시 25개월이던 딸은 이제 7살이 됐다. 아이는 커갈수록 엄마라는 존재를 막연히 그리워하며 정 씨가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 아빠하고